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남자가 말하는 남자들의 뇌구조. 한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나와있는 남자들의 뇌구조래요. 띠용. 음식을 방구로 바꾸는 능력, 개인적 질문을 피하는 부분, 사타구니를 긁적이는 신경. 어? 남자들이 이렇게 막 단순하고 이렇게 좀 너무 지저분하다? 너무 이렇게 짐승 같지만은 아닌데. 이게 모든 남자들은 그런가? 우리가 아니라서 그런가?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신선해서 그런가? 그러면 네. 종이에다가 저의 뇌구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한번 그려주세요. 오케이. 저부터. 저의 뇌구조는 이렇습니다. 제 뇌구조를 발표하자면 가운데에 케찹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저한테 중요한 부모님, 그리고 방송, 자기관리. 요즘 또 철저히 자기관리 하잖아요. 양심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새끼 솔직하게 방송을 안 하니까.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기. 기동 징 스킬였습니다. 진짜로 트루 팩트. 무슨 에? 가장 큰 부분 케찹. 제 삶의 원동력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아무래도 케찹이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될까? 어, 방송. 얼맥상통하네요. 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불우이웃 도끼. 아, 저 진짜로. 아, 진짜로. 근데 불우이웃 도끼. 진짜 제 꿈이에요. 제가 가장 되게 생각하는 꿈. 불우이웃이 꿈이야. 이건 뭐예요, 그리고? 아, 불우이웃이 꿈은 아니고. 돈을 받는. 여러분, 클래식. 음악 장르 중에 제가 클래식 듣는 거예요. 잘 때 클래식. 아, 그럼 제일 듣는 좋아하는 클래식. 아, 그, 반고흐의. 반가운가? 음악의 아버지. 야,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무트, 바하무트 인마. 바하무트인가? 바하무트. 아, 맞다, 맞다, 맞다. 바하무트, 바하무트. 바하 아니야? 아, 아주 미술적으로. 바흐? 바흐. 바흐, 바흐. 자, 편집 같이 다시 들어갈게요. 바하. 자, 저는 또 클래식을 또 즐겨듣게. 한 점 부끄럼 없듯 두고. 아, 저 진짜. 선사의 선사. 부끄러울 게 없는 게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 아, 진짜로 나와, 진짜로. 선사의 어떤 짓을 해도 부끄럼 없이 작성한 거라는 걸. 선서, 저 정재열은 부끄럼 없이 제 뇌구조를 진실되게 작성했음을 선서합니다. 저 또한 뭐 부끄럼 전혀 없고요. 그냥 일투로 팩트. 그러면 이제 두 분이서 핸드폰을 오픈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저 근데 아니 한여원 씨 동창회라는 노래도 들었고 최근에 뭐 사적인 수박? 광고 광고 광고. 아니, 무료 VPN 사적인 수박? 들어가 봐도 돼. 광고예요 저거. 먹다 남은 회 실속 있게 보관하는 거 얼마 전에 또 촬영했으니까. 아, 방송회에 대한 게 여기 있네요. 와. 허벅지. 자기 관리 있네요. 어! 자기 관리 있네요. 허벅지 살빼기 있네요. 네. 허벅지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요즘. 네. 아, 이좀 하시죠. 저한테 네.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어, 엄청 깨끗한데요? 오케이. 네.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아, 근데 뭔지 기억이 안 나, 이게. 아, 들어가 봐, 일단. 자, 미시 USA. 여성 커뮤니티. 이거 저거야. 핫도그 TV에 추천 트래픽에 이게 있더라고. 여기서 핫도그 TV가 검색이 되게 많이 됐다고 그 우리 분석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핫도그 TV를 검색을 했어. 페이지를 열 수 없음. 유튜브, 페이스북 로그인. 없네요. 추적 실패. 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에 올바른 쳐주시면 돼요. 첫 번째. 뭔지 맞죠? 물잔. 물잔 있는데 뭐가 이 방송이 가능한가 싶다. 나도 와인잔. 그냥 와인잔이에요. 와인잔. 와인잔이구나. 왜 무슨 일이야? 나무. 야외의 사랑. 아, 야외. 나무들이 이쁘게 이쁘는데. 저 뭐예요, 근데? 다른 걸로 연상이 아예 안 되는구나. 나무 하나, 둘, 셋. 나무 가지들. 아, 나무 가지. 세 개. 아예 안 보이셨구나, 나무가. 나무. 다음.
어? 왜 내 사진이 있지? 헌기동 화났을 때 이건 다 자세히 볼 수 있는 느낌. 아 애기가 가자! 아까 애기가 이러는 거구나. 응? 이건 안 돼. 아 이건 안 돼. 아 된다고. 정답. 정답. 우리 지금 좀 더 오래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구나. 지금 이걸 보고. 오늘 주제가 뭐였죠? 남자의 데뷔죠. 양심적으로 바꿔볼까? 자 변경 시간 드릴게요. 케찹 방송 뭐 다이어트와 치킨 사이 안 솔직한 거죠? 솔직하지 않습니다. 컨텐츠야. 대우실 머릿속에도 양고 몸에도 양고. 아 이건 팩트 체크.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건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소개팅 할래? 누군데? 응. 예뻐? 나 여동생 있어. 그래서 뭐? 소개 좀. 예뻐? 어제 헌팅 중에 헌팅 있어. 잘 됐냐? 예뻤냐? 아 알겠어. 제 오빠는 자기 거 제기. 아 자기 거. 이도 오빠는 그냥 무조건 야 이쁘냐고 그런 거. 아 실속형이네 약간. 그럼 여자 헤드백이랑 또 백. 아 좀 다르네. 좀 실속 추구형이고. 그렇죠. 남자들이 내 구조가 여성분들이 아마 딱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던 거랑 똑같다고 정말. 근데 정보를 알려드린 게 없고 사실 구라를 쳐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뽀록이 나버렸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가겠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니는 맥북 들어가면 ᄉ보다 그냥. 아 그래? 거기 나도 내 컴퓨터 들어가지. 거기 시크릿 가든이야 거기? 판도라의 상자야 그거는. 아 오빠 핸드폰보다 노트북. 아 그래서 노트북 취급하거나 핸드폰으로 누가 못하지. 야 2만원 화면으로 봐. 리얼리티즈로 생각해. 아싸 비하인드 게이드. 저 급할 때 졸려왔어. 하나 본다 그래. 아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 아 인터넷 강의 근데 핸드폰으로 들으면 안 돼. 인터넷 강의는 핸드폰보다는 그 화면으로 봐. 아, 왜냐면 그 화면 잘 안 보여. 아 그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는 인터넷 강의 친구야. 인터넷 강의 맞다.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는 핸드폰으로 보면 안 돼. 일본어 인터넷 강의. 어 아 진짜로 봐. 현실에서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저 아 이거 비하인드로 내야 돼. 아, 솔직히 보자. 우리가 본 바로 아래 뭐가 있었어요. 봤으면 보였을 텐데. 우리가 딱 여기까지 봤거든? 어. 네. 아래 싹 내려가니까 예라이. 성인용품 사용 후기는 왜 들어? 아니.